오늘도 국어 영역의 고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8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느냐. 고전소설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주제네 소재네 무슨 뭐 애정소설이네 뭐 남녀 상열지사를 다루고 있네 이런 거를 구태여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은 알려주고자 하는 수업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만 읽고 바로바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소설의 제목은 작자 미상의 숙향전. 숙향전. 고전 소리나 고전 시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여기 부분, 제일 밑부분. 그 다음에 제목 부분. 숙향전이구나. 숙향전. 여자 이름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복록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얘기하고 좋은 거. 전교는 임금의 명령.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 문제를 빠르게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일일은 하루는 할미 집에 온 다음에 3월 보름, 보름면 15일 얘기하죠. 3월 15일 시간적 배경이 나왔네.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라 홀로 초당에 술을 놓고 있는데 여기가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여긴 시간적 배경. 이런 것만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지.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나러. 아, 청색새야? 그러니까 이거는 길조라고 판단이 예측이 되네. 매화 가지 앉아 울건을 낭자가 왈. 저 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였는가? 나처럼 부모를 여였는가? 그러니까 나 지금 슬픔이 있는 상태야 이런 얘기지. 어찌 혼자 우는가? 운다고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감정 이입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서 청조가 나타났네.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 졸더니 갑자기 졸기 시작해. 갑자기 그 새가 낭자에게 왈. 새가 말하고 있어? 조니까 비몽사몽간이니까 새가 지적이는데 그것이 나한테 말하는 듯이 들렸나 봐. 낭자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가사이다. 지금 새가 지금 여자 낭자를 높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사이다. 함께 가십시다. 이 정도 되겠지. 얘가 이 여자의 신분이 범상치 않아 보이네. 여기까지. 하고는 낭자가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백옥 같은 백옥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지. 흰색이잖아. 그러면 아주 상스럽잖아. 오케이.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주출도가 기둥은 만호와 호박으로 만들었고 뭐 만호는 뭔지 모르겠는데 호박은 어찌됐든 옛날에 보석의 일종이었지.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고 그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뭐지? 한복 보면 거기 단추를 호박으로 단추를 하잖아. 크게 그런 것이 예전에는 희소해서 보석으로 취급을 받았지. 지붕은 유리로였는지 이 시대의 유리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거겠지. 광채가 찬란하여 바로 오지 못할려라. 그러니까 지금 시각적으로 압도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 장관을 보고 있는 거야. 산으로 만든 현판에는 금으로 요지라고 쓰였으니 요지 중요한 곳인가 봐. 서학모의 집. 아, 서학모 집이 이렇구나. 서학모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글의 성격 이 부분은 도교적인 도가적인 이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된 것 같아. 너무 의리의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저하더니 그러면 누군가 조력자가 나타나야지. 그치? 문득 서쪽에서 오색구름, 오색구름, 아, 이거 상서로운 구름이잖아. 다섯 가지 색깔로 된 거.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더니 무수한 성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고 봉황도 타며 용봉황 나오는 겁니까? 도교적 색채가 확실하네.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이, 청운, 푸른색 구름, 그러니까 상서로운 구름이지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 나오니까 도가적 성격이 확실해. 육룡이 모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 열에 오신데 석가 열에까지 오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칠성과 관음나왕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대 사방에서 풍류소리 진동하니 그 위엄 있는 엄숙한 행차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편집자적 논평이네. 그치? 작가의 작중 개입이라고도 하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해. 서술자가 직접 이렇더라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야. 요약적 제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 효과는 뭐야? 글의 전개를 빨리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윽고 구름이 크게 일어나며 그 속에 백옥교회 또 백옥이래 흰색이지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 또 백년화 단정이 앉아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연 선녀장인가 봐 그치? 월궁항하의 행차라라 월궁항하가 아주 선녀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급? 이 정도 되나 봐 월궁항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항하가 숙향을 보고 왈 반갑다 소아야 응? 반갑다 소아야? 그러면 갑자기 지금 엄마 아빠 보러 왔는데 반갑대 그럼 이전에 만났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었는가 그러니까 너는 원래 천상계의 사람인데 지금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지 이런 소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적강소설이라고 해 적강소설 그치? 적강모티프라고 해가지고 수능 기출문제로 나왔던 적도 있어 이런 정도 그냥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천상계에서 그러면 적강소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 나를 쫓아 들어가 요지 경치나 보고 가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지금 항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보조자가 역할, 조력자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과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대단하다는 얘기지. 각양각색의 풍류소리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성관을 앞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배우니 상제 그 성관에게 이르시되, 상제가 그 성관한테 이르시되, 젊은 성관한테 태으라. 아, 성관 이름이 태을인가 봐. 인간재미 어떠하며. 어? 이 성관도 인간인가 봐. 그치. 소아와 마찬가지로 얘도 인간인데 여기 지금 옥황상제 앞에 불려 나와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네. 너 소아를 만나면 어? 내 이름이 갑자기 왜 저기서 튀어나와? 이렇게 하겠지. 지금 나는 소아는 어떤 입장이야? 그 젊은 성관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 옥황상제와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이라는 얘기야. 관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옥황상제와 젊은 성관만 있다고 하면 이게 평면적이잖아. 그런데 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때 입체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우리가 삼각관계에 돼야 입체적인 거지. 삼각, 사각, 오각 이렇게 돼야. 그치? 남녀 둘만 나오면 누가 드라마 하나도 안 봐. 소설도 하나도 안 보고. 넘어가서 그 성관이 딴 게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왜 사죄를 해?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제가 불미하여. 이렇게 되겠지. 항아가 옥함께 여쭈오대. 항아가 지금 갑자기 옥함께 여쭈인데. 그치? 월궁 항아가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사오니 그만 하옵쇼 복록을 영광. 그치? 아주 좋은 날을 정하셔서 아까 우리가 복록 봤어.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소아가 네 번 죽을 액을 지나왔으니 그러니까 얘가 아주 고생 많았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럼 고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항아는. 그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상제 허락하셔서 열에게 명하서 수명을 정하라 하시니 일흔 살을 정하나이다. 일흔 살 지금은 그냥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수명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졌지. 이런 사람이 요즘에 욕이지. 하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의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 북토칠성에 명하셔서 자손을 정하시라 하시니 칠성이 아래되 아들 형제와 딸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남 일녀라는 얘기지. 이남 일녀. 또 남도칠성에 명해서 복록을 정하라 하시니 얘네들 어떻게 복을 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어우 대박. 딸은 황후가 되고 대대박. 지금 왕대박이네. 되게 정하나이다.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반도 두 개와 개와 한 가지를 태을 선군에게 주라 하시니 지금 옥황상제가 매개하고 있어. 소아와 이 태을 선군을 매개하고 있는 거지. 그치? 태을 선군도 어찌됐든 지금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소아가 상제 명을 받들어 한 손에 반도를 옥쟁반에 담아들고 한 손에 개와 한 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 선군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본 건을 응? 눈여겨봐?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개와 아이고 그치? 옥지환의 진주가 지금 누구 손에 들어갔어? 선관이 쥐건을 선관한테 태을 선관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연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옥황상제는 그걸 미리 알고 야 너 소아 만나본 적 있냐? 만났냐? 그랬더니 사죄했었잖아. 아직 못 만났는데 지금에서야 만난 거지.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서서 들어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워 왈. 그치? 지금 할미가 들어와서 낭자를 깨웠대. 지금 뭐 한 거야? 강몽한 거야. 강몽. 꿈에서 깨어났다 각성했다 이런 얘기야. 아까 초당에서 지금 졸더니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강몽까지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지? 인몽과 강몽이지. 인몽. 꿈에 들어가고 꿈에서 깨어나고 봄날이 고나거니와 무슨 낮잠을 그다지 오래 자는가. 너 왜 이렇게 잠을 잤냐. 그러니까 너 잠자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걸 일깨워준 거지. 그렇지만 깨우거늘 소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눈에 어른거리고 천상의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중냐 3월 보름에 3월 보름 또 나왔어. 아까도 3월 보름이었는데 그치? 그런데 3월 보름 15일 때 대성사 공간적 배경이지. 지금 시간적 배경은 똑같아. 근데 공간적 배경은 아까는 초당이었고 지금은 여긴 대성사 이 부분이네. 올라가니 몸이 고나여 졸려 난간에 의지해 잠깐 잠을 들었더니 또 잠들었어. 또 잠이 들었더니 꿈에 부처와 이르되 오늘 서학모가 요지에서 잔치라니 그대도 나를 쫓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하거늘 이선 아 태을 선관이 이선인가 봐. 매우 기뻐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화각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향내 이런 말. 지금 소아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선도 경험하게 되겠지. 어렵더라. 부처 이선에게 손으로 가르치며 말. 북쪽에는 옥황사제고 그 뒤에는 삼태칠성이고 동백 백옥교에는 석가열의 모든 부처를 거느리고 있고 내 먼저 들어가거든 그대는 내 뒤를 쫓아서 상제를 배운 후에 차례로 좌우에 있는 성관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서열대로 인사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가는 건 뭐야?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다는 얘기야. 지금 이선 왈 너무 으리으리하여 동선을 분별치 못할까 하나이다. 이거는
서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실수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지. 부쳐 웃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과일을 하나 내줬어.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서열을 알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을 먹으면 자연 알리라. 학원을 선이 받아 먹으니 전생에서 하던 일이 어제와 같아 모든 성관이 다 전에 친하던 버실레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하늘의 성관이었다. 그런데 지금 인간 세계에 적강 내려왔다 이런 얘기지. 새로이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부처께 사례하니 부처 먼저 들어가거늘 선이 뒤를 따라 들어가 상제께 큰절하고 모든 성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하니 다 반겨하더라. 왜? 이전에 알던 사람이잖아. 태을 성관이었대잖아. 그치? 이선이 상제 전교하시되 아까 소환은 옥황상제가 이선에게 태을 성관에게 질문하는 거를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봤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옥황상제가 이선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전교하시되 그치? 명령을 내림. 태으라 인간재미 어떠하냐? 내 소화를 만나보느냐?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죄 드려야지. 그치? 선이 땅겁들여 사죄하더니 상제 한 선녀를 명하셔서 한 선녀가 누구야? 소화잖아. 숙향. 반도 두 개와 개와 한 가지를 바치라 하시니 이 선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옥에 낀 옥지연의 신주가 개화에 걸려 선우 앞에 떨어지거늘 가만히 한 손으로 쥐고 다시 희롱코자 하더니 줄까 말까 한다는 얘기지. 대성사 중들이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아니 대성사가 갑자기 나왔어. 그치? 대성사. 공간적 배경이었잖아. 대성사 난간에서 잠에 들었는데 중들이 저녁 공양을 위해서 종을 치니까 땡땡땡 소리가 나겠지. 그 소리에 놀라 깨매 강몽을 하고 있어 지금 강몽. 그치? 요지우 풍경에 눈에 선하고 천상어 풍류 소리가 귀에 쟁쟁하며 똑같네. 아까 소화도 이랬는데 이성도 그래. 그러니까 현실과 꿈과 현실을 지금 구별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오이? 손에 진주가 분명 쥐어져 있거늘 그렇다 하면 뭐란 얘기야? 꿈이 단순한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현실과 마찬가지다. 그게 꿈이 현실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하여 즉시 글을 지어 꿈속의 일을 기록하고 기록까지 했네. 부처께 하직후 집에 돌아오니 이후로는 부귀공명의 뜻이었고 오로지 소화만 생각이 되더라. 그치? 사랑에 빠졌네.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8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것은 이선은 요지에 다녀오면 숙향을 보고 싶어 했다. 오로지 소화만 생각났잖아.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조를 따라갔다. 오케이 맞고. 숙향은 청조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슬픔을 느꼈다. 감정이입을 했지.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꼈지. 오케이 맞고. 4번 숙향과 이선은 모두 서왕부 지구 규모의 압도됨을 느꼈다. 오버휠밍. 오케이. 5번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틀렸지. 아까 뭐라고 했어? 이선은 매우 기뻐라고 했지. 그러니까 석연치 않음이 틀렸고. 19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은 월궁항하를 얘기하고 있네. 월궁항하. 그치? 월궁항하는 숙향이 겪은 과거 사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 나아지지도 않지. 그치? 반갑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 2번 숙향이 적절한 것구를 해. 숙향이 인간 세상에 겪은 고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 4번 죽을 애군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복록을 내려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A번은 뭐야? 반도 두 개와 개와 한 가지를 그리고 B번은 옥지와나 진주 이게 증거라고 그랬잖아. 증거. 꿈이 현실이었다는 증거야. 그 다음에 C번은 대추 같은 과일. 이거는 전생을 생각나게 해주는 뭐 묘약 이런 거였지.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 A는 인물이 꿈속에 겪은 일을 실제 있었던 일로 믿는 증표, 증거. 그러면 뭐야? B에 관한 얘기지. 그러니까 A가 틀렸겠네. 2번 B는 증표, 진주 말하는 거야. 인물이 상대의 인물에게 보인 수줍음이 완화되는 게 아니지. 이거 떨어뜨려서 더 부끄러워했지. 그러니까 수줍음이 증폭되는 계기겠지. 그냥 틀리고. 3번 C는 대추잖아. 대추 같은 과일. 그러니까 인물로 하여금 자신이 접하게 된 주변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 대추 같은 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 아, 저 성관들이 모두 나의 과거의 전생은 벗이었구나 알아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지. 2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 감상한 내용. 3점짜리 문제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기를 아주 찬찬히 잘 읽어줘야 된다고 그랬어. 숙향전은 다양한 환생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생담 구성에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이 되었네. 그럼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무엇이다라고 나와야지. 가령 그러니까 여기선 예시가 되었네.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그치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서왕모 집에서 동일한 시간 3월 보름에 특정한 한 공간 서왕모 집 인물들이 인물들 누구? 소아와 이선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를 했고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아까 서로 다른 입장 뭐야? 전교를 내리는 거를 의 당사자가 되든가 아니면 그 광경을 목격하는 목격자 관찰자가 되든가 이런 얘기지. 서로 다른 입장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성 아까 두 명만 나오면 평면적이라고 그랬지. 근데 세 명이 나왔으니까 입체적이라는 얘기야.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장치를 활용해서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을 들고 나돌아 왔다. 공통적인 서사장치 뭐야? 꿈이지. 꿈. 그렇지. 잠들어가지고 인물들의 체험과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진술하고 체험의 동일성 어떤 거야?
너 소화 만났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환경에 압도당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숙향 소화는 수명이 70, 그다음에 이남일녀 둘 거고 큰 형제 두 명은 정승이 될 거고 딸한 명은 황후가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는 기능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야. 숙향 1번, 숙향이 청조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 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아니지, 시간적 배경은 3월 보름으로 일치를 시켜줬는데, 공간적 배경은 숙향은 초당이고, 그 다음에 그 이선은 대성사였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1번.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2, 3, 4번을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숙향과 이선이 환상체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는 두 사람이 각각 잠드는 거, 오케이. 서세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숙향과 이선은 환상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 오케이. 숙향과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요지, 서항모 집이지, 화려한 노각을 보고 향렬 맡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항공관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은 체험의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상제, 옥황상제가 그 성관에 이르시되 서술한 것을 상제 정교화시대로 서술함으로써, 이르시되는 지금 숙향이 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상제 정교화시대 이건 이선이 직접 겪은 일이지. 그러니까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 바라본 사건과 이선이 당사자로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고 맞고, 5번 숙향이 환상 체험한 과정에서 상제의 현실 세계에서 숙향은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예고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지. 고전 소설은 이렇게 풀어야지. 뭐 소재, 주제 외우고 뭐 인칭이 어떠네, 뭐 뭐가 어떠네 이런 식으로 해봤자 괜한 시간 낭비다. 구원은 나만 믿고 따라와.